예.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립리드 4주들 통해서 심장의 정면에서 봤을 때 심장의 전기 흐름의 방향과 힘에 대해서 공부했고, 그 다음에 체슬리드를 통해서는 호리존탈 섹션에서 전기 흐름이 어떻게 가는 게 정상인가를 배웠습니다. 비정상적인 소견도 있다는 걸 우리가 공부했고, 지금부터는 심장의 전기 흐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시는 그림은 사이너스 노드가 전기를 만들어내죠. 사이너스 노드 전기를 만들면은 가장 먼저 전달되는 것은 바로 우심방의 우상방에 있는 심방세포의 전기가 떨어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전기가 쭉 따라서 흐르죠. 그래서 우심방, 좌심방 흐르고 좌심방의 끝머리에까지 전기가 전달되게 되면 그게 피파가 완성되는 것이다라고 했어요. 그때 이제 심방은 기계적인 수축을 일으킨다고 그랬죠. 이 그림도 아까 보셨던 그림이죠. 지금은 이제 심장의 전기 흐름을 보고 있습니다. 사이너스 노드가 전기를 만들지만 심전도에는 어떠한 파형도 나타나지 않고, 다음에 사이너스 노드에서 만든 전기가 바로 인접해 있는 심방세포에 떨어지면서 피파가 나타나기 시작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 피파는 우심방, 좌심방을 거쳐서 좌심방의 끝머리에 전기가 도달하면 피파가 완성되는 것이라고 했어요. 지금 우리가 심방의 전기 흐름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심방의 전기 흐름은 우리가 피파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는데, 그럼 피파는 어떻게 형성되고 어떤 것이 정상이냐, 또 어떤 것이 비정상이냐를 공부하게 됩니다. 심방의 전기, 피파는 심방의 전기인데 이걸 우리 하나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심방이 두개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신 것처럼 사이너스 노드에서 전기를 만들었다, 어떠한 파형도 없죠. 그 다음에 우심방에 전달이 돼가지고 우심방의 전기가 쭉 흘러가게 될 겁니다. 우리가 얼핏 생각하기에는 우심방의 전기가 다 끝난 다음에 좌심방으로 갈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심방의 전기는 우심방대로 가요. 하지만 우심방의 전기가 전도되는 중간쯤 시점에 이미 좌심방의 첫 번째 전기가 도달해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우심방과 좌심방이 같이 전도되고 있다가 우심방의 전기가 끝나고 나면은 그때 이제 좌심방의 전기가 끝머리까지 가서 좌심방의 구석에 전기가 도달하게 되면은 그게 피파가 완성되는 겁니다. 이거는 시간적으로 볼 때는 0.1초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조그만 문만큼 두개 반에 해당되죠. 그래서 우리가 심전도상으로는 피파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피파는 우심방 피파와 좌심방 피파가 합해진 게 피파가 되는 겁니다. 만일 병적으로 좌심방이 확장돼 있다면 어떤 소견을 보일까요? 아주 쉽습니다. 우심방은 전혀 영향받지 않았어요. 우심방은 그대로입니다. 좌심방의 시작도 그대로예요. 근데 좌심방의 전기가 좌심방의 마지막에 도달할 때까지의 시간만 길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피파의 폭이 길어지게 됩니다. 피파의 폭. 피파의 폭이 길어지면서 우심방 피파와 좌심방 피파가 이렇게 피파가 더 늘어나겠죠. 좌심방 피파가. 늘어나면서 우심방 피파와 좌심방 피파 사이에 너칭이 발생해요. 피파의 폭이 커지고 피파의 사이에 너칭이 발생하는 이게 바로 좌심방 확장의 심전도 소견입니다. 특히 리투에서 현저한데. 그래서 옛날에 이게 이미 발견된 것은 굉장히 오래전에요. 굉장히 오래전에 저런 심전도 소견을 보이는 환자들의 심장을 부검한 결과 승모판 질환이 있는 사람들한테 저런 소견이 보이더라. 승모판 질환이 있고 좌심방이 커져 있는 사람한테 저러한 심전도 소견이 있더라는 걸 발견해가지고 저걸 뭐라고 이름을 붙였냐면은 승모판 환자에서 발생되는 피파의 모양이다. 그래서 피 마이트랄레, 마이트랄 피파, 승모판 피파라고 이름을 붙였던 겁니다. 좌심방 확대 심전도 소견, 이런 심전도 소견 보이죠. 그럼 우심방이 확장됐을 때는 어떤 심전도 소견을 보이겠는가? 좌심방이 커지게 되면은 우심방은 상관이 없죠. 좌심방이 끝나는 시간, 전기가 끝나는 시간만 늘어진다는데 우심방이 커진다고 해가지고 끝나는 시간에 영향을 주진 않아요. 따라서 피파의 폭은 정상입니다. 우심방이 커지게 되면은 왼쪽에 중격이 가로막고 있어가지고 아래 위로 뻗쳐나가게 되는 거죠. 아래 위로 뻗쳐나가게 되기 때문에 리드2에서 피파의 키가 커지게 됩니다.
정상이라고 그러면은 피파의 키가 커지는 게 우심방 확장의 심전도 소견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리드2에서 피파가 상당히 커졌죠. 우심방 확장이 심. 다시 이제 심장의 전기 흐름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미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동결절에서 전기를 만들어내는 것이 심전도에 보이지 않는다 그랬죠. 하지만 그 다음에 심방에 전기가 이렇게 흘러가는 것은 우리 배웠어요. 그래서 우심방, 좌심방 확장 때 어떠한 심전도 소견을 보이는가도 배웠죠. 그럼 그 다음에 전기는 어디로 갈 것인가? 자, 보세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이미 봐서 알고 있는 심전도 그림인데 이 심전도에서 전기 공급의 원천은 어디겠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떠세요? 여러분들 생각 좀 할 수 있습니까? 정상적으로는 심장의 전기 공급의 원천은 동결절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것도 동결절일 가능성이 많겠죠. 그럴까요? 그렇게 쉬운 걸 여러분들한테 문제를 내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죠? 뭔가 함정이 있겠죠. 만일 이 심전도 유도가 AVR 리드라면 어떨까요? AVR 리드. AVR은 기억이 납니까? 벌써 가물가물하죠. AVR은 유니폴라로 여기가 AVR이죠. 그죠? 여기 아니면은 심장의 전기 흐름의 방향은 심방이든 심실이든 어떻게 가야 된다고 그랬죠? 일로 가죠. 일로 가면 AVR 리드 입장에서 피파는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뒤집혀져야 돼요. QRS는 뒤집혀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 심전도는 어때요? P와 QRS가 다 같이 서 있죠? 서 있기 때문에 이게 만일 AVR 리드라면은 결코 동결절에서 만든 전기는 아닌 겁니다. 그죠? 바로 여기에 이제 함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결절에서 만든 전기, 심장에서 전기 공급을 한 위치가 정상적으로 동결절, 사이너스 노드이다 라고 이야기하려면 이런 조건을 맞춰줘야 돼요. 첫 번째, 피파의 정상 액시스입니다. 방금 얘기한 것처럼 AVR 리드에서 피파와 QRS는 필히 뒤집혀져 있어야지만 정상 액시스라고 볼 수 있어요. 리드1에서는 어때요? 리드1에서는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P와 QRS가 다 같이 upright, 올라가 있어야 되죠. ABF에서도 역시 P와 QRS 다 같이 올라가 있는 normal axis를 보여야 돼요. ABR에서는 둘 다 뒤집혀져 있는 것이 정상 axis인 거죠. 그래서 P-Wave의 axis가 정상이어야 돼요. 아까 얘기했지만 sinus node에서 전기가 만들어내는 것은 심전도에 나타나질 않아요. 그래서 이게 sinus에서 맺는 것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피파의 모양을 가지고 추정해서 알 수 있을 뿐인 거죠. 그게 바로 피파의 액시스고 그 다음에 PR 간격이 120에서 200ms로 일정하면서 정상이 되고 피파의 모양이 정상이 돼요. 그 다음 횟수도 이 정도의 조건이 맞춰져야지만 아 지금 우리가 사이너스 노드가 전기를 만들어내는 것을 심전도로 알 수는 없지만 피파만 가지고선도 이 정도의 조건을 맞추면 이건 사이너스 노드에서 만든 것이다. 즉 정상이다 라고 간접적으로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사이너스 노드에서 전기를 만들어내는 거 우리가 알았어요. 그 다음에 전기는 사이너스 노드에서 심방으로 간다고 했죠. 심방으로 갈 때는 이미 배운 거죠. 사이너스 만든 전기는 심방, 우심방으로 우선 갑니다. 우심방의 가장 우상방에 있는 곳에 전기가 공급이 되고 그 다음에 우심방 피파가 나오면서 일부가 이미 좌심방에 도달했죠. 그래서 좌심방에 전달이 되면서 중간째 가게 되면 우심방은 끝나고 나머지는 좌심방 끝머리에 전기가 도달하게 되면 바로 이게 피파가 완성되는 것이죠. 이렇게 심방에 전기가 흐르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전기는 심실을 향해서 가게 되죠. 심실로 곧장 갈 수는 없어요. 심방에서 심실로 전기가 갈 수 있는 유일한 교통로는 이겁니다. 심방하고 심실은 붙어있어요. 해박적으로 붙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전기가 내려가지 못해요. 발생학적으로 심방하고 심실은 해부학적으로는 붙어있지만 발생학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직접 전기가 내려가지 못합니다. 유일하게 전기가 내려갈 수 있는 길은 이거밖에 없어요. 방실전도계. 심방에서 AB노드 통해서 히스번드리라는 통해서 이러한 굵은 특수전선입니다. 고압전선 같은 거죠. 이 전선을 통해가지고 심실로 가는 길이 있어요. 라이트번드 브랜치, 레프트번드 브랜치 끝머리는 퍼킨지 파이버라고 하는
특수한 전기줄을 통해서 심실의 내막, 엔도카디움에 뿌려지게 돼요. 전기는 사이너스에서 만들어졌다, 심방을 거치고 에이비노드 히스번들 번들 브랜치 퍼킨지 파이버에서 퍼킨지 파이버의 터미널에서 첫 번째 심실 세포에 딱 떨어지면서부터 QRS 컴플렉스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 정리해 보게 되면은 이렇게 됩니다. 사이너스 노드에서 전기 만들었다. 그다음에 우심방, 좌심방에서 끝나죠. 그래서 우심방, 좌심방으로 가죠. 근데 AB 노드에도 전기가 가게 돼요. 우리가 AB 노드가 어디 있냐 하고 물어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AB 노드는 우리 심장에 이제 방이 4개 있으니까 우심방, 좌심방, 우심실, 좌심실 이제 꼭 딱 그 가운데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냐? 우심방의 안쪽 밑에 쪽에 있어요. 실제적으로 AB 노드는 우심방에 있는 구조물이에요. 그래서 사이언스 만든 전기가 우심방을 통해서 가는 도중에 이미 AB 노드의 전기 도달했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는 AB 노드를 통해서 심실을 향해서 가는 AB 노드 히스번들, 번들 브랜치, 퍼킨지를 통해서 심실로 내려가고 한쪽으로는 한쪽은 좌심방을 해서 가는 이러한 경로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도 역시 심전도는 알 수가 없어요. 심전도는. 왜? 틀림없이 전기는 흘러감에도 불구하고 가는 전기가 너무 미약해요. 심전도를 찾을 수가 없어요. 이걸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게 이런 방법이에요. 심장 안에 특수한 전극을 집어넣어요. 특수한 전극을 집어넣어서 나오는 전기를 받아가지고 그걸 크게 증폭을 하게 되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가 히스 엘렉트로그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전기 생리학 검사의 기본이 되는 검사입니다. 그래서 A라고 그러는 거는 심방의 전기를 가리키는 심방 심전도상으로는 피파에 해당되죠. V는 ventricle, 심실의 전기를 가리키고 히스는 바로 히스번들에 흘러가는 전기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나타날까? 그래서 심방에 해당되는 A파, 히스번들에 해당되는 H파, 심실에 해당되는 V파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구역을 AHHV로 나누는데 AH 간격이라고 그러는 것은 바로 AB 노드의 전기가 통과하는 시간을 얘기를 해요. AB 노드의 전기가 통과하는 것은 바로 사이너스 노드와 마찬가지로 자율신경계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교감신경이 흥분되면 빨리 전도가 되고 부교감신경이 자극을 받으면 천천히 전도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엄밀하게 정의할 수가 없어요. 근데 HV 간격이라는 것은 히스번들에서부터 퍼킨지 파이버의 끝머리, 심실까지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인데 이 시간은 굉장히 엄격하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35 내지 55ms입니다. 아무리 길어도 55ms을 넘지 못해요. 55ms이 넘었다면은 이건 바로 심장의 전도계, 특전도계에서 히스번들에서 퍼킨지 파이버까지 내려가는 전선이 전기 전도가 잘 안 되고 있다는 조견이에요. 이거는 향후에 지금은 약간 전도가 안 되더라도 나중에 그 전선이 끊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걸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임상적으로 어떻게 응용이 될까? 똑같은 심전도가 보입니다. PR 간격이 220ms이니까 정상적으로 PR 간격이라는 건 200ms예요. 그러니까 20ms이 넘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가 1도 방실 차단이다 라고 표현하는데 이거는 사이너스 노드에서 나온 전기가 심실까지 도달하는데 정상적인 경우보다 시간이 조금 더 걸린다. 전도 지연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게 전도 지연이 어디서 발생하느냐를 알 수 있는 게 바로 이 히스번들 엘렉트로그램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220ms이지만 HV가 정상이면은 이건 AB 노드를 통과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 거예요. AB 노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부교감신경의 영향을 많이 받으면 전도 시간이 좀 길어져요. 그건 문제가 되질 않아요. 그런데 이 경우처럼 똑같이 심전도상으로는 220ms이면 HV가 길어졌다. 이건 55까지가 정상이라고 하는데 70이니까 불과 한 15 정도 길어진 거죠. 아주 눈꽃만큼 길어진 건데 이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똑같이 심전도상에 PR 간격이 길어져 있지만 어디에서 전도장애가 전도 지연이 발생했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이런 사람은 시간이 가면서 그 전기줄이 아예 끊어져 가지고 훨씬 더 심한 전도장애가 생길 수 있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이용될 수가 있습니다.